아우슈 신대 좋아. 제대로 된 집인 것 같은데. 무슨 장난 아니다 이거. 똠양이라는 거는 사실 똠끓이다, 양은 샐러드처럼 뭐 무치다 섞다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그러니까 끓이다 무치다 섞다 새우 꿍 똠양꿍 꿍. 이거 딱 보면 민물새우입니다. 민물새우 쓰는 이유는 민물새우 내장이 많기 때문에 새우를 다듬으면서 내장하고 머리를 제거해놨다 그거를 따로 모아서 그거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. 이거 보세요. 국물이 이게 다 내장이잖아요. 여기 알도 들어있고. 요거 때문에 깊은 맛이 날 것 같아요. 네, 이제 먹어봐야지. 우와. 시큼한 냄새 안 나는데 먹으면 시큼해. 아우슈 좋아. 식초나 레몬이나 라임 주스를 넣어갖고 나는 시큼함이 아니라 아까 저기서 레몬그라스를 푹 끓인 맛이 여기서 우러나는 거예요. 똠양꿍을 안 드셔보신 분들 놀래요. 너무 쉬워서. 근데 똠양꿍을 많이 드셔보시고 좋아하는 분들은 우와 하고 놀라실 정도로 새콤함이 정말 색다른 새콤함이에요. 아우슈 신대 좋아. 아까 저 아주머니 쓸고 있던 거 코코넛순 요게 식감 예술이네. 아 이제 비법이다. 식감은 감자를 살짝 데친 식감인데 코코넛 향이 슬슬 올라와요. 스물스물. 근데 코코넛 향보다는 씹는 식감이 너무 좋아요. 이 똠양꿍이 중부 음식의 대표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태국 음식의 가장 기본적인 맛, 새콤한 거, 짭짤한 거, 달짝지근한 거, 매콤한 거, 이 네 가지 맛을 적절하게 섞여 있고 이거를 약간 시큼한 맛이 끌고 가는 듯한. 그래서 북부 밑에 쭉 내려와서 이 중부 센트럴의 대표적인 메뉴가 되지 않았나.